학생들 사이에 유학관을 만들고 효율성이 없다고 가졌습니다. 또 계속 될지 교회 빈부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걸 제시하겠습니다. 첫째는 엘리트 교육은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만드는 곳에 접합하고, 예를 들면 미국의 LA를 가시고 그에서 다수의 인재를 배출하고 대통령 된 학생도 많이 나왔는데, 그 특권 계층이나 귀도 계층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성숙한 엘리트 교육 체제는 학생의 도덕성과 사회 기부 문화 등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서 그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지식도 보통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으니까 봉사 활동할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성숙한 엘리트 교육 체제에서도 장학금 제도도 성숙하고, 그래서 뭐 지금 나타난 문제, 뭐 그 황사랑 뭐 좀 둘째는 엘리트 교육은 공부 잘한 학생에게 더 열심히 한 배경을 만들어주고, 뒤처지는 학생에게 공생 의식을 키워서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연스럽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공부를 할 때는 모든 학생들이 다 수업을 잘 따라가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차라리 엘리트 교육으로 되면 공부하는 사람들 취미생활하는 이유가 더 많이 생겨서 뭐 스포츠, 음악 같은 관심 있는 사람들도 선수나 가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평민학 교육보다 엘리트 교육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파우다한 학생들 공부시키는 것이 시간적이고 시간적에 보고 보면 그 비용 면에서 볼 때도 효율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평등하려고 해서 공부도 하고 싶은 학생 못하고 공부하기 싫은 학생 못 따라가도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내용을 들으면서 뭐 영독 다 손실이 되지 않을까요? 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사회 엘리트 교육하면 예를 들어 중간 내에서 선선님 가는 반은 선선님 배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고등수의 분들 마치겠습니다. 요즘 바로 질의 지리...